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내일 예루살렘 입성하여 중요한 사역을 수요일까지 행하시고 목요일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심문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기독교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여 세상 이렇게 쾌락을 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도 하기도 하고 특별 밤 기도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50일의 기적 기간이기 때문에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주만이라도 혹시 못 나오셨던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 주간에 고난을 동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드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수없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지금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로마를 국교화한 후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312년 밀리안 교량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에서 나타난 이제 십자가형으로 하는 불기둥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표로 승리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군기에다가 라틴어로 된 십자가형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깃발을 들게 하고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에다가 엑스타, 이 크라이스트라는 애석자형을 박아서 전투에 나가보니까 전쟁하는 곳마다 다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당시에 승리와 명예와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것을 교회의 상징으로 삼아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있어 그렇게 아름답고 승리와 종기를 나타내는 표상이 아니라 사형 은도를 내리는 사형장의 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시대에 가장 흉악한 사형 집행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화형이었어요. 산 사람을 나무 기둥에다가 묶어두고 이렇게 기름을 뿌려서 밑에다가 장작을 해가지고 불을 태워서 산채로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고 유명한 그 폴리갑 교부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의 죽음은 산 죄인을 잡아다가 짐승 가죽을 이어서 이렇게 멍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물에 푹 젖혀서 물 먹게 하면 가죽이 좀 부드러워지고 평창돼요. 근데 그 물 먹은 가죽으로 사람을 멍석 말듯이 이렇게 말아요. 말아서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떼약볕 아래 던져버려요. 그러면 그 강렬한 햇살에 물기가 수분이 증발되면서 조금씩 가죽이 수축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조금씩 압사당한 그 잔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압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흉측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을 받으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법정에서 집행장소까지 갈 때 동네 사람들이 그 길을 사이를 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침을 뱉게 하고 뺨을 때리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돌팔매질하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 정치적 고통을 같이 탁탁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디오돌로사의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그 갈보리 산 위에까지가 1.5km의 길인데 그렇게 넓지 않아 한 2m 남짓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뱉고 두드리 패고 돌팔매질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많이 때리고 살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쳐셨던 채찍에는 이 그 이렇게 가죽끈에다가 이렇게 쇠목 같은 거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이 그 쇠 같은 걸 달아서 이렇게 탁 치면 탁 감깁니다. 이렇게 탁 쫙 잡아당기면 살이 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곧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피를 많이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무게가 줄어진다는 거죠. 그 이후에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뉘어놓고 15cm 되는 대못을 손바닥과 발등을 관통하여 나무에다가 박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손과 발이라는데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 아주 건강한 사람은 12시간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시간 반 동안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 이 참담한 죽음에 관하여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어놓은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 체포되어 밤새도록 신문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끌려나와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채웠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판결이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3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그 순간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외쳤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도 그를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뒤집으신 죄인 된 예수님을 범죄한 아담을 버리듯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6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정오 12시에 온 땅이 어둠으로 변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시고 고기를 떨구었었습니다. 그때 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엄중한 일 하나가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몸을 탁 찢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휘장이 찢어지고 벽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영생의 길을 여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3일 동안 죽음 아래 있다가 3일 되는 새벽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이 이게 직사각형으로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을 통과하면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양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 제사 지낸 당사자는 그 뜰에 있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쫙 한 2.5cm 두터운 휘장이 쫙 쪄 있는데 그 성소를 holy place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그런데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이건 지극히 거룩한 장소, holy and holy pl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야.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에는 아무도 근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장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이 하나님께 있고 평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순간에 불행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사라졌고 평화가 깨어졌고 영생이 사라졌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죄악의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호렙산에서 불길을 보면서 나는 죽는다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 그 얼굴을 수군으로 가리웠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돌에 맞아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근엄함과 그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능력들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듬성듬성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명령한 구별된 옷, 에봇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다 단장해서 지성소에 1년 단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밖에 갈 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이게 성막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못 와요. 정말 출세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그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뭘 힘입어?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힘입어 교회 헌금한 것을 힘입어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홀리 플레이스 하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뵙은 생명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형통함이 오며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을 찢는 것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휘장을 찢어버리고 만인이 들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리 할 때, 봉사하리 할 때, 뭔가 주님의 일을 하리 할 때, 마귀가 지새끼처럼 쭉 달려와가지고, 혹시 까먹듯이 조달 하면서, 네 죄인이야, 네 어제 죄짓지 않느냐, 그제 죄짓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했는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피를 힘입으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는 약속의 외인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잔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녀임은 후사요, 곧 그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자녀가 되면 자녀는
종은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충성을 해도 재산 넘겨주지 않아. 빈들거리고 말 안 들어도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재산 준다? 그런데 아무도 종들 중에서 아무도 그 주인에게 주인이여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노동했는데 왜 나한테 유산을 안 주느냐고 그런 말을 할 자격 없어. 그러다가 죽어. 그런데 아들은 재산 정식에 아무 도움이 안 돼. 빼먹는 것밖에 안 돼. 저는 자식 키워보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뻔뻔하고 당당한 놈이 자식이야. 그냥 퍼먹어요. 돈 달라고 그래. 안 주면 땡깡 부리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반찬 없으면 지가 뭐 했다고. 그런데 반찬 없다고 구둥거린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 달라고 뻔뻔했지, 뻔뻔하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축복 달라고 합니까? 나는 못 그럽니다. 매우 양심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그리 두고 있다가 자, 그것도 뒤에 있다가 예배 마치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내가 갑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는 말이 아이고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을 두고 죄인이라고 그런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어. 그런데 3살, 4살까지는 막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안기고 막 주스 먹고 입 먹고 이러더니 타스가 딱 되니까 유치원을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사람다워야지. 내가 사람짓을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엄마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자기가 바보들을 먹을 만큼 뭐 재산 정식에 도움도 안 되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다 빼먹기만 하니까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집안에도 못 들어오고 맨날 대문을 종종 뚫는 띵동 누구냐 엄마 어머니 접니다 이러면서 나 이 불충한 종 이 죄인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겠지. 근데 매일 그래 봐라. 병원에 데리고 간다? 그리고 어머니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야 이거 니 밥금 먹어라. 숟가락을 못 드는 거야. 어머니 이게 우리 아버님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어? 이 가지고 온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 잘 못 먹습니다. 양심이 있지. 진짜로 정신병으로 데리고 가. 아들은요, 딸은요, 뻔뻔하게 먹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냐? 자녀의 근세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너 땀으로 살지 말고, 네 피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이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야.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으니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의 소리 듣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와 치유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 저 말씀 보세요. 주님이 창에 찔리셨어요. 뭐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가 나서 살이 툭 찢어졌어요.
뭐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얻어? 평화를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뭐 한다? 자, 잡으세요. 자, 저 말씀을 그대로 비춰놓고, 아, 그냥 지나가세요. 자,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 있고, 훌륭한 남편이 있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 없는 불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남편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어릴 적부터 받은 상처들이 덧나가지고 치유가 안 되니까 정서 불안이 일어나고 인격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까칠해지고 세상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환경이 나빠서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면 작은 것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려면 어릴 적부터 살아온 지금까지 삶의 과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상처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어야 건강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되면 덧나서 기피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사람 싫어. 나 사람 없는 곳에 살고 싶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내가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사라져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면 십자가만큼 이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경험했다면 십자가만큼 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경험이 내 가슴속에 다가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싹 사라져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침뱉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원수가 사라져요. 여러분, 모든 상처는 원수 갚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미투운동 원수 갚는 일이에요.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다 싸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오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게 평화를 주셔요. 따라 십자가는 평화다. 그냥 확 씻겨가요. 큰 사람이라는 건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니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도 그걸 잘 아물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찔리셨어요.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유 없이 막연히 염려가 되는 이 근심에 쌓여있는 것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는 우리 대신 침뱉음을 받으셨고, 십자가는 우리 대신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는 우리 대신 매맞으셨고, 십자가는 나 대신 살을 찢으셨고, 십자가는 나 대신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욕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배신하면서 나를 욕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맞으시는 채찍이요, 그냥 이런 매가 아니고 가죽끈에다가 끝자락에 쇠못이나 삐죽삐죽한 돌 이렇게 쇳덩어리들을 안에다가 박아서 치면, 팔을 치면 탁 감겨요. 그걸 잡아 당기면 살이 툭툭 떨어져요.
그런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로 여겼던 사람들 앞에서 배가 뺏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King of Jewish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다 모밀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영임 한번 내려와봐라고 막 빈정거립니다. 이 수모를 다 참은 거예요. 견딘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살리려고. 나를 죄악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죄악의 결과로 주어진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살린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 와요. 평안. 뭐가 온다고? 평안이 와요. 세상은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마다 두려움에 떨지 말기를 원하고,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 되지 마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런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저는 목사가 된 뒤에 제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수십 수만 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난 십자가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연단 받을 때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금식 17일 되는 날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물으셨습니다. 너 왜 이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전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그냥 힘들고 슬프고 그런 감정에 쌓여 있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너 십자가를 아느냐? 멍하니 서게 됐어요. 너 억울하지? 너 두렵지? 너 슬프지? 너 몸을 강 부끄럽지? 너 참 부끄럽지? 네, 그렇습니다. 네가 당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다. 십자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이야. 복음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인데 네가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수모를 견딥니다. 분노를 견뎌낼 수 있고, 아멘, 슬픔을 참아낼 수 있고, 죽음이 와야만 끝나는 뼈를 깎아내고 살을 찢어내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걸 견뎌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상처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게 해서 상처가 아니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인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다 상처예요. 아시겠어요? 교만하면 다 상처예요. 항상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한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십자가로 겸손한 영성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욕을 하든 어떤 비판을 하든 어떤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그걸 다 받아들여요. 이렇게 상처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딱 갓 십자가 딱 오면요 여러분에게 침뱉는 사람 미워지지 않아요. 교만함은 상처입니다. 겸손하고 사랑이 들어오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내게 상처가 안 돼요. 다 품어지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가 오면 나에게 피를 끼치고 욕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미워지지 않아요. 그 신비예요. 미움이 없어요. 미움이.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여기도 천지의 십자가 형태,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여기도 종도 십자가 이거 요즘은요, 우리 교회는 종도 없습니다. 종에다가 십자가를 빼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두 분이 십자가를 형상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 모형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영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면 이 한 주간 동안 한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자유, 기쁨,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저 평생도록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상처들이 우르르 씻겨 나가기 시작해요. 자유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상처들까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 아물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